죄송합니다. 건축가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. 동일본 대지진의 참혹함 속에서 이토도요는 말합니다. 이미 건축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이토도요는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건축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건축의 존재의 이유가 사람과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한 그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피재민들을 위한 공간, 모두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. 공간을 만드는 사람과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함께 만든 이 건축물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. 공동체의 소통에 대한 이토도요의 생각은 그의 작품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도 나타납니다. 구획을 따로 나누지 않은 이 건물은 그 어떤 구분 없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합니다. 이는 건물 본래의 기능을 넘어 또 다른 경험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. 이처럼 누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만든 건축가. 그는 바로 이토도요입니다.